안녕하세요. 캠핑 가지 않는 남자 지마입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요. 복층이에요. 그래서 이쪽 입구 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으로 올수록 지붕이 낮아져서 허리를 수그리고 다니고 그래야 돼서 저도 좀안 가게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들을 하나둘씩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허전하고 썰렁한 공간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가지 않고 가능하겠냐고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텐트겠죠? 근데 텐트가 좀 부피가 크고, 여기 또 집이라, 또 저는 캠핑을 가지 않죠. 어디 펴볼 만한 공간도 없고, 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캠핑을 가게 된다면,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의자겠죠. 근데 의자 전에 제가 테이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앞으로 뭐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때 뭔가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인데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아베나키 뱀부 폴딩 테이블입니다. 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요즘은 단종된 것 같아요. 좀 오래됐네요. 당시에는, 뭐, 우드라든가, 뭐, 뱀부 테이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교체를 하게 된 테이블이었고요. 또, 그렇기도 하고, 좀, 그전에는 입식 캠핑을 했었는데, 이제, 로우 모드로 전환을 하려고, 의자와 함께 바꿨던 테이블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에서 꺼내면은, 자, 이렇게, 뱀으로 된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2단 폴딩 방식이고요. 설치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고정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상판이 접히지 않게 고정대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자,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다리 조절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고정 부분이 있고요. 이 다리를 돌려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한 10cm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펴서 고정을 하면은 로우 모드에 적합한 40cm 정도의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크기는 가로가 90에 너비가 55cm, 그리고 높이는 제일 높였을 때 높이고요. 딱 40cm가 나오게 됩니다. 다리 길이를 줄였을 때는 대략 30cm가 조금 안 돼서
좌식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납시에 부피가 제법 되죠. 그래서 수납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자, 자, 이곳을 보면은 이 안이 속이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다면은 뭐 캠핑 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제게 알루미늄 롤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넣어보니까 여기에 좀 빡빡하긴 한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테이블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가방 속에 들어가면은 뭐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 안에 롤 테이블까지 같이 수납해서 조금이나마, 얼마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캠핑 짐에 대한 수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저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테이블의 단점은 무겁고 수납 부피가 크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 좀 제가 사용하면서 좀 문제가 될 만했던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종돼서 뭐 똑같은 거는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비슷한 게 아직은 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리 조절도 비슷한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게 그 다리 조절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다리를 풀어서 원하는 길이를 조절한 후에 이렇게 조여주면은 다리가 고정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캠핑장에 가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앉는 현상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테이블을 펼쳤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꽉 조여지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풀어서 다시 힘이 센 남성분들이 세게 조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조여놓고 눌러줘도 버팁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게 좀, 이 방식이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꽉 조여서 테이블이 다리가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세게 조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집에서도 이제 다리 길이를 낮춰서 좌식 모드의 높이로 맞춰서 애들 놀이 테이블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그 경첩 부분인데 다리가 접히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이제 이게 다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가 이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이게 테이블이 넘어지는 상황까지 갈수 있는 거죠. 오랜 기간 펼쳐놓고 사용하실 때는 다리 부분을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 제일 저한테는 좀 치명적인 이 제품의 단점이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이제 전에 구매를 했던 건데,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캠핑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상판이 여기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상판이 그 나무 제품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대나무라고 습기에 강하다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습기에 뭔가 이렇게 변형이 온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또 다시 한 1년 정도 있다가 캠핑을 갔는데 또 테이블 상판이 또 펼쳐져 이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대체 이유가 물론 이제 뭔가 요인이 있어서 다시 구부렸던 판이 상판이 펴졌겠지만 제가 아까 그 수납 때문에 넣었다는 롤 테이블이 이제 안에 이제 빡빡하게 박히면서 구부러졌던 부분이 이제 습기와 함께 다시 이제 원래대로 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이 테이블 가방 안에다가 그 실리카겔을 한두 봉다리 정도 넣고 다녀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습기를 막기 위해서 신문지를 넣어도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뭐 습기에 강한 대나무라고 해도 장기간 보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 변형도 오고 그럴 테니까 아무래도 습기를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총평하자면은 무거워요. 부피도 크고 그리고 말씀드린 단점들도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튼튼하고 설치가 편해서 아직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베나키 뱀부 폴딩 테이블 소개를 마치고요. 아까 이빈 공간에다가 수납을 했던 그 역시 아베나키 건데요. 그 알루미늄 롤 테이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테이블 안에 같이 수납을 했던 롤 테이블인데요. 지금은 이 제품 역시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좀더 돼서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알루미늄 상판과 그리고 이렇게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이 정도 펴줄 수 있는 만큼 펴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보조 지지대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보면은 홈이 이렇게 네 군데 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지대가 이 속에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홈이 플라스틱 이 구멍에 맞는 사이즈의 플라스틱 돌출구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이블이 주저앉지 않게 이 폴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러지지 않게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부러져 버리면 아무래도 이 지지대가 지지를 못해주고 이 테이블이 주저앉는 상황이 올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 폴대 두 개를 꽂고 나서 테이블을 펼쳐서 테이블 하단에 보면 이렇게 폴대가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다시 이쪽 방향으로 두개난 곳에 맞추어서 끼워주면은 설치가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아무래도 세월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뭐 까진 것도 있고. 자, 이 테이블의 장점은 가볍습니다. 가볍고 상대적으로 설치도 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뭐 가끔 낚시를 갈 때나 이제 들고 가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 보면은 이 뱀부 테이블과 높이가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두고 서브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이 물론 설치가 쉽고 뭐 테이블 대비 그 수납되어지는 사이즈도 작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테이블이기도 한데요. 단점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자, 먼저 이게 물론 제가 오래 쓴것 같긴 하지만 이제 사용 초기에도 상판이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접기 전에 막 물티슈로 닦다 보면은 이 칠이 조금씩 벗겨져요. 다리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상판 부분이 조금씩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벽이 싫게 벗겨져 버리면은 이제 또 지갑 속에 카드를 꺼내서 이용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게 지지 하중이 얼마 되지 못해요. 한 10kg 미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드렸던 이 지지 폴대를 꼽는 결합 부분, 이 부분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 돌출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에 힘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부러진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테이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무거운 걸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단점은 제가 이제 이 테이블을 구매할 때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 한창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그 우드 롤 테이블인데 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나무 상판이 도루돌 말려져 있는 말아서 이렇게 쭈루루룩 펼쳐서 이제 이쪽 끝에 끼우는 형태의 그 우드 롤 테이블인데 그것과 지금 이 테이블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테이블을 구매한 건데 제가 그 당시 이 테이블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테이블이 이제 이거보다 먼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제 얘도 이제 상판이 돌돌 말려지는 형태인데 지금 끝에 두 부분만 이제 테이블 다리에 고정이 되는 형태라 이 가운데 부분을 들면은 이렇게 벌렁벌렁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얘는 좀 덜하네요. 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이런 식의 롤링되는 나무 상판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상판이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출렁일 수 있겠죠. 쓰다 보면은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이쪽 편이 들릴 거고요. 그러면 이쪽이랑 저쪽 끝만 지지가 돼 있지 여기는 그 나뭇길이 그 천으로 끈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 그래서 들 때도 이 테이블을 들 때도 저는 여기를 못 들죠.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들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 우드 롤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절대 중간을 못 잡고 양 끝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 그래서 저는 이 알루미늄 롤 테이블을 사고 나서 이 우드 롤 테이블은 그게 불편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 테이블도 잘 쓰고 있습니다. 수납 부피가 뭐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아베나키 알루미늄 롤 테이블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용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